꼬인 스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만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알 수는 있겠지만 막연하게만 보시고 연습을 안 하시면 본인 것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셨던 제자리 스텝 한번, 좌회전 스텝 한번, 제자리 스텝 한번, 좌회전 스텝 한번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중에 리듬과 음악에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성이 남성과 마주 대면했을 때는 계속 제자리 스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 순서를 이렇게 잡았다 해서 댄스를 꼭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 관계없이요. 자, 여성이 좌회전 스텝을 바로 한번 하겠습니다. 좌회전,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왜 손을 놓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손을 잡고 한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댄스를 이런 순서로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많이 쓰이는 빈도이기도 해요. 자, 좌회전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룰라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